네, 안녕하세요. 어,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싱크대 설치하는 날이에요. 옆에 계신 분은 다혜 싱크대 사장님이세요. 인사 한번. 다혜 싱크대입니다. 네. 쇼츠로만 봤었죠. 지금 이제 본 영상으로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좀 길게 좀 해주세요. 뭐 업력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어, 뭐. 좀 부끄러워하시는데 나중에 진짜 적응이 되실 겁니다. 오늘 지금 시공기사님들이 열심히 수공할 계시고 사장님께서는 이제 진두지 같은 거 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것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싱크대 자랑이나 한번 하러 가죠, 사장님. 자랑 가보시죠. 네. 예. 싱크대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예. 사장님 다혜 싱크만의 장점? 장점. 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다혜 싱크에서는 네. 요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요거 먼저 사장님 무슨 저한테 출발하기 전에 이거 자랑을 그래 하셨잖아요, 지금. 이 반면에 손잡이가 네. 저 참 좋더라고요. 네. 이게 반면에 손잡이 이게 퀄리티가 좋아요. 반면에 손잡이가 안 돼 있는 제품하고 돼 있는 제품 이거 해놓거나 봤을 때 돼 있는 제품이 굉장히 이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네. 라인이 쑥 들어가는 이 느낌이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거 없을 때는 그냥 판이 이렇게까지 갔죠. 밋밋해요. 밋밋하죠. 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음식 같은 거 만지다 안 되지, 설거지 같은 게 문을 열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오염이 겁나 많이 나요. 이게 때가 많이 나요. 네, 대부분 네.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반메디 손잡이, 요거 자랑을 그래 하시더라고. 이게, 이 소규모 싱크대 공장에서는 이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도 들러야 되고, 이거 공장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이 또 이게 경제적인 면도 다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좀 기계를 도입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손수리 또 이걸 또 한 공정이 더 들어가요 또 이걸 하게 그쵸. 되면 근데 이걸 이제 기본 제품으로 이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도네 하긴. 아유 뭘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 하부 다리빨이 150 맞죠? 근데 저는 네. 150인데 사장님 같은 건 100으로 사용하시죠? 저는 100을 기본으로 네. 대보다 보면 170을 써요. 아, 170이에요? 170, 네. 150. 네. 근데 저는 이제 100짜리로 이제 그걸 기본으로 쓰고 있죠. 아, 그럼 다리빨이 낮아지면은 그러면 판이 더 커지는 건데? 그렇죠. 이 싱크대 측판 가와가 다 커지고, 네. 측판이 커지고, 문짝도 커지고, 다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결국엔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이에요. 다리빨 100짜리 썼을 때. 제품이 문제는 자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게 그렇죠. 결국은 금액적인 문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낡으면 얇을수록 약간 더 슬림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보기도 이쁘고 다 만족해요. 예,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사모님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 분들은 사실 싱크대를 의뢰할 때 예.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 싱크대 사장님이 이제 그 대답하기 편하게 저희가 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길이를 재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길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길이만 나오면 몇 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도 나오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리지요. 근데 길이가 안 나오고 우리 집이 얼마예요? 몇 평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버리면은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자기가 싱크대를 설치하고 싶은 만큼의 길이를 재서 그렇죠. 뭐 자로 환산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제가 이제 환산하면 되는 거고 네네. 기역자 같은 경우에도 겹치는 부분을 빼고 저는 다 견적을 내드립니다. 아 이제 싱크 볼이라든지 수전,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는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같이 해주시기도 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소비자분한테 물어보고 네. 기존에 있는 거 쓸 건지 안 쓸 건지 네. 저한테 이제 사실 건지 물어보고 네. 사모님이 해달라 하면 제가 이제 구입을 해가 설치를 해드리는 거죠. 볼도 이런 볼이 있고 저런 볼이 있고 종류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하나하나 다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안 물어보셔도 모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아... 예, 예. 일반인들이 싱크대를 보면 뭐 이런 타일 같은 경우도 사실 싱크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궁금해요. 이거를 물어보신 분 있어요. 있는데 저는 타일을 뺀 금액을 얘기를 해드리고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싱크대는 타일은 별도 금액이다 아,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게 타일이 안 들어가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도 금액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아시는
타일하고 입수전은 별도 시공업자가 와서 시공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종종 가시는 거죠, 일을. 그렇죠. 일이 없어서 거기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불러주십시오. 열심히 안 했습니까, 제가. 600값 정도, 지금 이 타일이 600값 기준인데, 600값 기준으로 한 네 박스 정도 받으면 한 5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사님이 지금 자당 20만원이라 하셨죠? 그렇죠. 20만원인데 장점이 또 있어요. 우리 레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한번 줘볼래요? 네. 이사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부인 언더레일을 쓰죠? 네, 언더레일은 밑에서 봐야 돼요. 네. 언더레일 장점이 있어요, 사장님? 언더레일이 굉장히 튼튼해요. 아, 이렇게 있는 게요? 네, 네. 이게 네. 이거 농도 쓰고 다 안에 너무 튼튼해. 그래서 이것만 쓰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싱크대를 가격만 물어보시면 20만원보다 싼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은 이런 이거 얼마 안 하죠, 이거? 1,500원, 2,000원, 3,000원? 많이 싸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격만 비교해 볼 게 아니고,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 요거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제품을 쓰면 뭐가 다르죠? 요거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거 제가. 따라락따라 그냥. 댐퍼 기능도 없고. 아, 댐퍼 기능이 없네요. 물론 여기에 그 댐퍼를 붙이면 되긴 돼요. 되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은 제가 요 부분만큼 요 레일을 쓰는 이유가 요거는 요 부분은 요런 댐퍼 이런 볼레일을 쓰게 되면 오래 못 가요. 먼지가 끼고 우리 하다 보면 AS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안 쓰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싸지만은 요 부분은 써도 괜찮은 부분. 네. 그렇죠. 밥통 끄집어내서 근데 댐퍼까지 밀어낼 건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 이 붙여놓은 이유가 있죠, 선생님. 그렇죠. 이거는 오래되면 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붙여놓으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MDF가 습기 엄청 약하잖아요. 네네. 이게 나중에 계속 여기 뭘 곰솥 같은 거 끓이면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불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런 디테일까지 좀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격이 싼 것도 있고 품질이 좋은 이유가 다혜 사장님을 만나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말씀이죠. 이 기존의 사장님은 지금 필리핀 가셔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이 안 나오시는 건데 나중에 이제 필리핀에서 귀국을 하면 이제 그분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선천한 게 아니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좋으셨고 이제 이 사장님도 좋으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잘 받쳐줘야지 제가 이제 품질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이걸 싱크대를 가장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싱크대는 마음에 들어요 하면 저도 뿌듯하고 바로 전화하죠. 상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바빠. 제 일을 잘 안 해준다니까요. 3주 전에 예약해야지 이거 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솔직히 유튜브 출연하려는 거 내가 막힐댔어. 오지 말라고. 오면은 내가 일을 못 한다. 사장님 오지 마시고. 근데 그냥 일은 나오게 되십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집들이를 하긴 할 건데 이제 사장님 모셨으니까 오늘 뭐 시공했는가 그거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발장 시공을 했고요. 중간에는 이제 나가실 때 뭐 키라든지 뭐 간단히 소모품 같은 거. 아, 소모품 난다. 뭐요? 뭐 이쁜 장식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소지품이죠. 소모품이 아니고. 그렇죠. 소지품 같은 거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단계 넣어놨고 하부띠 없고 그 다음에 잠 있고 뭐 이렇게죠. 그 다음에 싱크대 설치하고 이 집 같은 경우는 가스 배관이 바닥을 타고 저기 뒷베란다까지 가서 가스 보일러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스 배관을 철거를 못해서 가스 렌지를 놨어요. 원래라면 제가 전기 렌지를 올려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스 렌지 놨고 이 같은 경우 이제 사각고를 제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각고는 기동품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옵션이죠. 그 옵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전은 기본 제품이죠. 기본이야. 네, 기본이고 아 그거 후드 같은 거 지금 여기가 메립 후드잖아요. 이거. 그렇지 메립인데 기본은 슬라이딩 당기는 거.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추가 옵션인 거고. 예. 네. 조금 더 된다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밥통 장인데 제가 원래 냉장고를 넣으려고 했었던 자리인데 공간이 너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 밥통장을 넣고 냉장고를 이쪽에 넣기로 했고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조명 선을 안 빼놨더라고요. 조명 게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 통장, 에어프라이기, 그렇죠.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뭐 쪽장 같은 거. 그냥 알차게 구성해 놨어요. 상구장은 부식 같은 거 좀 넣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가장 포인트를 좀 많이 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쪽에 터치 거울을 넣고, 여기 이제 화장대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집에 처음에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이게 너무 두껍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살려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장님께 혹시 이거 띄울 수 있는 화장대를 만들어 줄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가능하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리고 저까지 내려가면 너무 까딱할 것 같아서 저 밑에는 이제 여자들 이제 화장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지우면은 휴지 같은 거, 이제 쓰레기통 놓으려고 저렇게 이제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 그럼 이게 또 열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위로 열려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울이, 네, 터치 거울이 들어가고. 원래라면, 사장님 여기 제가 서랍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요 폭이 250밖에 안 돼서. 그렇죠. 맞죠?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서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서랍 말고 차라리 위쪽으로 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가공까지 다 하셔갖고 혼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한층 더 좋아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드라이 같은 거 이제 하시라고 전기는 제가 이제 머리 써서 만들어 온 거고. 그러니까, 아, 집이 17평인데 좀 알차게 꾸며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싱크대 시공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제 싱크대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마루하고 도배, 이제 간단한 일들만 남았었는데, 제가 이제 전부 다 깔끔히 공사를 하고 그때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8월 22일 목요일 7시에 첫 라이브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그때 많이 오셔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2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